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먼저 미사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해 경화동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또 수녀님, 또 교사분들과 또 운전봉사해 주신 우리 아버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통영에서 미사 참석하신 우리 수녀님, 또 신자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또 우리 또 수도원 버시기도 하시고 원인이신 또 우리 세 분 자매님들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 앉아있기 힘드네요. 힘들죠. 그리고 뭐 한 명 또 힘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의 날인 오늘 하느님의 축복 충만히 또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시고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 계명은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느님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지키고 싶고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르고 많은 고통을 받고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다면 기꺼이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또는 하느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억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채 하지만 실상은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위선을 떨게 됩니다. 대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단지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돈을 얻으려고 위선을 부리지만 하느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선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종교가 그들에게 단지 돈벌이 수단이지 기쁨은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족쇄가 되어 불행하게 위선을 떨고 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청춘 남녀가 처음에는 사랑에 빠지지만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사랑이 식으면 이제는 아무 말도 아닌 것 가지고도 즐겁게 웃던 그 시절은 지나가고 서로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랑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종이 되어 섬기려고 다투지만 사랑이 없어지면서 서로의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고 숨쉬는 것까지 어떨 때는 싫어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50년,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동안에 미움이 사여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없어질 때 또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불행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은 어떠할까요? 이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원에 입회했을 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넘쳐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랑이 식으면서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장상이나 선배들이 하는 일이나 말이 어리석게만 느껴지고 형제들은 정신병자처럼 이상하게 보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나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게 힘든 일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상과 선배들을 비난하고 대들고 후배들에게는 느닷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억지로 살아가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에 넘치는 수도생활인 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입니다. 사랑이 식기 전에도 기도는 많고 일도 많고 휴가는 짧고 휴가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랑이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마냥 감사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은 후에는 기도도 일도 예전과 같지만 또 휴가와 휴가비도 예전하고 동일하지만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이 모든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텅 빈 가슴에 사랑의 탱크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슴은 사랑의 탱크지만 이 사랑의 탱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반짝 불붙는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임에는 틀림없지만 귀한 값어치를 지닌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귀한 사랑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처럼 밤잠을 못 자면서 자식들의 잘못을 애간장을 녹이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삭히고 삭히는 오랜 시간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구원을 이루는 값어치가 있는 사랑입니다. 반짝 불붙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참고 또 참고 사랑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의지적 사랑으로서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반짝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배신하며 속만 썩이는 우리를 애간장을 녹이며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공동체를, 형제들, 장상을 참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상이 훨씬 더 많이 또 공동체와 형제들이 훨씬 더 많이 엉터리로 살고 있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교만 덩어리인 나를 참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는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참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강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이신 성령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개인도 물론 성령을 받지만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공동체는 개인보다 강합니다. 각 개인이 약하지만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청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것이며 사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학위가 몇 개냐, 얼마나 똑똑하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어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나에게 얻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청하며 항상 나의 뜻을 버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합시다. 사랑이 식으면 하느님 앞에 내 뜻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항상 내 뜻을 앞세우고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그럴듯한 일만 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기 위한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최근의 성녀를 한번 들어보자면 소아 데레사 성녀나 성녀 마더 데레사처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해서 참된 영성생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사랑의 성령님이시여 어서 빨리 오소서. 아멘.